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상주전 승리. 와, 이제 또 멀티골을 기록하셨어요.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프로 데뷔 이후에는 이제 멀티골이 처음이에요.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뭐 멀티골 넣어가지고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굉장히 기뻤고요. 멀티골 넣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뭐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요. 원래는 득점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노력 같은 걸 많이 안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게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가담에서 뭐 헤딩 따거나 이런 것들 많이 연습한 거예요? 네, 그것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따로 운동 끝나고 그 네. 홍철 선수랑 그 김태환 선수 있잖아요. 네. 같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올해 네네. 진짜 많이 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조금 나타나가지고 그 다행이네요. 훈련 끝나고 연습하자 그러면 형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일단 형들이 할 때 무조건 하고요. 네. 형들이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뭐 쉴 때는 뭐 이제 젊은 선수들한테 좀 시켜가지고 네. 저보다 어린 선수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라모스 선수 좋아하잖아요. 네. 네, 라모스는 엄청 골도 많이 넣고 하는 선수인데 정승현 선수는 지금 반대로만 하면 지금까지 골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가지고 네. 라모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골 득점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연습을 많이 했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득점하려고 노력 많이 하려고. 올 시즌 울산으로 복귀했잖아요. J리그에 가기 전에 울산에서의 정승현이랑 올 시즌 울산에서의 정승현이랑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A 대표팀에도 뽑혔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경기 출전도 많이 하면서 또 가시마에서는 특히 뭐 아침 우승도 하고 클럽 월드컵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또 A 대표팀에서도 또 좋은 경험을 하면서 경험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팀과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편에 뭐 좋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수비수를 보면은 저 선수가 어떻게 하나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간 흐르면서 발전한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나 뭐 멘탈적으로 많이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변화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K리그가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전보다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딱히 뭐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젊고 유망한 선수 중에 한 선수만 꼽자면 어떤 선수 꼽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울산의 뭐 원두재 이동경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포항의 송민규 선수나 광주 엄원상, 부산의 이동준 선수 굉장히 잘하고 훌륭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경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울산 우승 후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매 라운드 잘 챙겨보고 있는데 보면 이제 불투이스가 라인을 많이 이제 리드를 해요. 근데 정승현 선수도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리드하는 모습도 뭐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이 라인 올려 뭐 이렇게 뭐 주워 좋아 막 이러면서 되게 라인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데. 울산이 사실 이제 형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형들도 많고 국가대표 출신들도 많고 뭐 거기에 사실 뭐 라인 컨트롤 하는데 뭐 형 동생은 없겠지만 뭐 그런 거에 좀 이제 개의치 않나요? 아니면 이제 뭔가 정승현 선수 본인도 뭔가 이제 좀 중고참으로서 좀 짬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에 있어서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뭐 눈치 보거나 뭐 형들 신경 쓰이고 그런 건 딱히 없고요. 네. 그런 프로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멋지십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까지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이겨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 불트이스 선수가 뭐 라인 컨트롤 뭐 하고 하다고 하시는데 뭐 딱히 그런 거 없고요. 혼자서 그러는 거였어. 불트이스 선수는 욕을 많이 합니다. 한국어로요? 영어로. 영어로 욕을 많이 하고 또 한국말로도 욕 잘하고요. 한국말 잘해요.
그 욕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투지 선수는? 욕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선수예요. 선수들이 욕을 하는 걸 보고 그걸 기억했다가 진짜 센스쟁이네. 네, 23라운드 대구전에서 비기면서 전북이 바싹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주전 이후에 포항과의 라이벌 관계를 떠나서 포항이 이기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항이 진짜 이겼잖아요. 좀 진심이 통하신 것 같나요? 진심 통한 것 같고 솔직히 경기를 보면서 모든 선수들이 울산의 모든 선수들이 포항 응원 많이 했을 텐데 네, 뭐 저도 손에 땀이 나면서 봤고요. 그래도 뭐 포항 이겼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잘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포항이랑 앞으로 포항이랑 전북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포항에 친한 선수가 따로 있으신가요? 포항에 친한 선수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따로 뭐 이렇게 네. 뭐 이야기 나누는 선수 없으신 거네요? 그 강성 선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요. 네네네. 네, 이광혁 선수랑 우리 말고는 딱히 친분은 없어요. 일본에서는 네. 우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리고 울산 유스 출신으로서 울산의 우승을 얼마만큼 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마 안트러스 소속으로 이제 아침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마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 우승하는 거랑 울산 소속으로 K리그 이번에 15년 만에 우승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벨붕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클럽 월드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그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리그 우승을 더 하고 싶어요. 울산에서. 와.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울산 유니폼 입고 우승하는 걸 꿈꿔왔었고요. 와. 지금 또 좋은 타이밍이고 지금 이 우승이 선수들의 가치, 몸값, 연봉, 미래의 가치를 높일 네.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승하고 싶어요. 아 우승 꼭 진짜 이번에 우승 정말 적기인 것 같고 우승을 꼭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경기 후 승리한 후에 이제 단체 사진에서 맨날 웃긴 표정을 지으시잖아요. 이게 아내분이 좋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내분이 어떤 포즈 해보라고 권유하거나 미션을 주시기도 하나요? 아니 권유하기 전에 제가 계속 포즈를 바꾸면서 이거 어떠냐고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고요. 그 와이프는 그런 거 말하기도 전에 계속 깔깔대면서 웃기만 해요. 계속 제가 집에서 와이프 앞에서만 좀 까불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내분이 이제 웃음으로 컨펌을 주시면 이제 다음 경기 이기면 그거 하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렇다기보다 그냥 팀만 해놓고. 네. 그 순간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만발의 준비를 포즈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아내분이 안 웃으시면은 그 포즈는 안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안 웃었던 적은 없어요. 역시 달달한 신혼 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제 팬들이 만들어준 플래카드가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고마운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울산의 팬분들께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최근에 좀 아쉽게 못 이긴 경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하지만 뭐 선수들이 정말 우승을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수들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정말 팬분들도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멀티골 활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정승현 선수 응원하는 거예요? 김동 감독님 응원하는 거예요? 겸사겸사 응원하겠습니다. 김동 감독님 영상 통화하시죠, 그러면. 와! 영상 이제 인터뷰, 우리 지금 인터뷰 영상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 김동 감독님 한번 보여드리면서, 김동 감독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전 아나운서가. 맞아요, 제 존재를. 예, 엄청 좋아한다는 거를. 아, 예. 예, 한번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이전 아나운서 엄청 좋아해요. 진짜 팬이에요. 맞아요. 카카오톡 배경을 김동 감독님으로 카카오톡 배경을 김동 감독님으로 했어요. 50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집착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 그래요.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일단 네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 감독님이 이거 유튜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저도 다 챙겨보시면서 뿌듯하면서 약간 동기부여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튼. 혼자만 착각 아닌가요? 정말 뭐 부상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즐겁게 또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올라가면 연락드릴게요. 예, 유튜브를 앞으로 구독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